안녕하세요. 마르코팀 방은혁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오늘 이제 RDB랑 NoSQL을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을 너무 깊이 있게 다루기보다는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RDB 그리고 NoSQL에 대해 설명드리고, 각각의 차이점과 각각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DB 관련된 용어인 RDB, RDBMS, SQL을 설명드리면서 RDB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RDB는 Relation Database의 약어로 관계형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RDBMS는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의 약어로 방금 말씀드린 RDB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요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MySQL이 있습니다. SQL은 이제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어로 RDBMS에서 RDB를 관리하거나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합니다. RDB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각각의 데이터들은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테이블은 서로 다른 테이블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RDB의 특징으로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듯이 상호 관련성을 가진 테이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테이블 사이의 관계는 외래키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행과 열로 구성되고, 각 행은 데이터를 의미하고, 열은 데이터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키마 변경이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왜 스키마 변경이 어려울까요? RDB 스키마는 매우 정교한 초기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 테이블끼리는 의존성이 있고, 이 의존성이 쳇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데이터 타입을 바꾸거나 테이블에 열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면 RDB 전체적인 사이드 이펙트를 줄수 있기 때문에 RDB는 스키마 변경이 좀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RDB는 스케일 업은 가능하나 스케일 아웃은 어렵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케일 업이란 이제 데이터가 많아져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서버의 하드웨어 성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스케일 아웃은 이제 서버의 개수를 늘려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케일 업과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스케일 아웃이 훨씬 적게 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으로는 애시드 성질을 갖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트랜잭션에 나오는 알고 계시는 개념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NoSQL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어로 앞에서 말씀드린 관계형 모델이 아닌 데이터 모델을 총칭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다양한 데이터 모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다큐먼트 모델, 키밸류 모델, 그래프 모델 등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NoSQL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 사이에 특별히 명시된 제약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키마가 고정적이지 않고 매우 유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스케일 아웃에 용이하고 연산이 빠르고 빅데이터와 실시간 연산에 적합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NoSQL은 관계형 모델을 제외한 데이터 모델의 총칭이라고 했습니다. 즉, NoSQL은 다양한 데이터 모델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다큐먼트 모델, 키밸류 모델, 그래프 모델이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대표적인 이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큐먼트 모델은 레코드 하나를 다큐먼트 형식으로 표현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먼트 모델의 특징으로는 자유로운 스키마 구조를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다큐먼트 모델의 예로는 몽고DB가 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RDB인 MySQL은 정적인 스키마를 갖고 있어서 그림처럼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큐먼트 모델인 몽고DB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스키마 구조를 갖기 때문에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가 좀 자유롭게 저장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 DB의 장점으로는 이제 데이터의 스키마가 좀 자주 변경되는 경우는 RDB를 사용하는 것보다 다큐먼트 DB를 사용하는 게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키밸류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밸류 모델은 하나의 키의 값을 매핑하는 해시 구조의 데이터 모델입니다. 따라서 데이터에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지 미리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키밸류 모델의 대표적인 DB로는 이제 카산드라 DB랑 레디스 DB가 있습니다. 키밸류 모델의 사용 예시로는 카산드라 DB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용하고 있는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그중 좀 알만한 회사가 이제 애플의 경우도 카산드라를 이용해서 거의 10페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접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예시로는 이베이도 이 카산드라 DB를 사용해서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데이터에 좀 빠르게 접근해야 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키밸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다음 종류로는 그래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프 모델은 데이터들을 정점과 간선으로 표현한 모델이고요. 따라서 데이터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표현하기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Neo4j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프 모델의 사용 예시로는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RDB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좀 힘듦이 있어 이 그래프 모델 DB를 사용합니다.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 내 친구의 친구가 좋아하는 영화에 감독이 만든 다른 영화들의 주연 목록을 조회하는 상황이 있으면 과연 우리가 RDB를 사용하면 몇 번의 조인 연산을 해야 할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를 그래프 DB를 사용하면은 아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RDB랑 NoSQL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RDB는 단계형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NoSQL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RDB의 스키마는 정적이지만 NoSQL은 유연한 스키마 구조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RDB는 스케일업에 유리하고 NoSQL은 스케일아웃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RDB는 복잡한 쿼리와 조인 연산이 가능하지만 NoSQL에서는 구조화된 쿼리 언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일반적으로 조인 연산도 없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RDB는 트랜잭션 처리에 용이하고 NoSQL은 분석 처리에 용이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음 차이점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그럼 각각을 언제 사용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평범한 프로젝트를 맨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RDB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NoSQL이 나오게 된 배경이 RDB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량이 많아지고 데이터 간의 관계가 복잡해져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결국 NoSQL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RDB를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소프트웨어가 커지면서 이제 RDB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면 그때 NoSQL을 도입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서비스 중에 스키마가 자주 변경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 도큐먼트 DB를 도입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좀 빠르게 가져와야 하는 문제가 생기면 키밸류 DB를 도입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래프 DB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대표적인 예시로 인스타그램이라는 서비스도 처음에는 RDB인 PostgreSQL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서비스가 커지고 데이터 사이의 관계가 복잡해져서 나중에 그래프 DB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미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말고 처음에는 RDB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 NoSQL을 도입을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들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네. 요게 그러면은 RDB면 전부 다 애시드하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제약 조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실 것 같은데, RDB를 사용하는 게 애시드 측면에서는 NoSQL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시드의 안정적이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훨씬 애시드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구조가 RDB고, NoSQL은 그걸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자유분방하게 데이터들이 RDB처럼 딱 정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아무래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있는데요. NoSQL 모델 중에서 키밸류 모델은 네. 이게 제가 RDB 기반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럼 키랑 매핑되는 밸류가 어떤 단위인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DB로 치면은 뭐 레코드 단위인 건지, 그 단위가 어느 단위로 키랑 매핑이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이것도 제가 엄청 자세히 아는 건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아는 걸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키에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를 미리 생각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거든요. 키밸류 모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쿼리문을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단위는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이해됐습니다.